여기는 다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 형제 같은 두 선수 이름만 들으면 형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상구 강민구의 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형인 강상구 선수가 자 1세트를 따냈는데 2, 3세트를 내리내줬고요. 이제 세트 초반 분위기를 휘어잡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당구 경기에 흐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흐름을 강상구 선수는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강민구 선수는 이 흐름을 끊기면 안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강상구 선수는 지금 멘탈적으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1세트, 2세트 때 초반까지를 보면 강상구 선수를 아예 모르는 당구팬분들은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아예 모른다 치더라도 저렇게 잘 치던 선수가 지금 3세트 때 진짜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당구가 실력적인 요소도 크지만 멘탈적인 요소가 너무 크고 멘탈도 실력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그 멘탈적인 요소가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선수가 먼저 득점에 성공했어요. 빗개치기로 가볍게 득점. 3세트부터는 완벽하게 자기 경기력을 찾아낸 강민구 선수. 네. 자, 빗겨치기 더블 쿠션. 지금 조금 덜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또 이게 또 웃긴 게 강상우 선수의 멘탈을 흔드는 것도 강민구 선수의 또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참 그리고 이 당구 경기가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당구를 당구의 뭐 3요소 뭐 이렇게 하면 뭐뭘 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멘탈적인 부분들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가져가려면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기술이 없이 또 이제 멘탈만 강해서도 안 됩니다. 아, 그럼요. 네. 기본적인 밑바탕 베이스는 깔려 있어야죠. 득점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득점 안 되기 시작하면 사실 더 흔들릴 수 있는데 그쵸. 이게 살짝이라도 맞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멘탈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자신감과도 완전 직관, 완벽하게 그냥 연결되잖아요. 네네. 득점이 되다 보면 그 멘탈이 금방 또 회복이 돼요.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세 유지도 잘 되고 두께도 잘 보이게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멘탈 하는데 같은 단어를 쓰지만 좀그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확실히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신은 공격이었는데. 네, 자, 성공. 좋습니다. 아, 멋지게 이런 거 끌어냈어요. 보면 흔들리고 있는 거 맞죠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자, 옆돌리기인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각도예요. 내공 길게 한두칸반 정도인 각도에서 좀 두께를 좀 사용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행운의 득점이 될 뻔했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제가 안 하니까 또 우리 김군 예술님이 해주니까 좋네요. 네. 네.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는데. 네. 거의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게요. 네, 네. 거의 성공이 될 뻔했습니다. 자, 이거를 짧게 만들어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짧은 각도.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테이블이 그러니까 짧은 테이블이라기보다는 뻑뻑한 테이블? 네. 부드럽지 않고 좀 뻑뻑한 테이블에서는 짧은 각도를 만들어내기 쉬운데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각도가 꺾이다가 투 쿠션 이후에 살짝 또 휘어져요. 저 코너가 저기 가까운 상황이면은. 이제 저걸 이제 곡구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렇게 발생되고 나면 이제 각도를 짧게 만들기가 쉽지 않죠. 네. 점점점 투 이후에는 점점 길어져서 네. 득점되지 않았군요. 그래서 테이블 컨디션에 따라서 초이스도 많이 달라집니다. 네.
자, 장장 단으로. 와, 이 좁은 틈을 자, 멋지게 들어갔는데. 파고. 아, 진짜 아, 득점이 안 됐네요. 네. 이 정도면 거의 뭐 아, 점수를 한 0.5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회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렇게 진행되면 테이블 이렇게 미끄러움이 좀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부드러움도 좀 많이 없어지는데. 그러게요. 이번에는 진짜 테이블이 계속 이렇게 좀 부드럽고 좀 약간의 미끌림도 있고 그러네요.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투뱅크 노리나요? 네, 투뱅크를 노리는 건데 입사각이 조금 좋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깊은 원쿠션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주고 들어가네요. 살짝? 네, 살짝 회전을 주고 들어갔고 두께가 중요한데요?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한 느낌 팁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저 회전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크거든요. 너무 코너를 노리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어려워져요, 당구가. 네. 네, 코너보단 조금 앞쪽을 노려놓고 각도를 맞춰준 거고 당점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아주 잘 쳤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스인가요? 옆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자, 대회전이 각도가 길게 내려와줘야 됩니다. 아, 성공.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테이블을 잘 읽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테이블이 뻑뻑하다 그렇다고 해서 테이블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테이블이 부드럽다 해갖고 또 테이블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테이블 상태가 그러면 그 상태에 맞게끔 가장 좀 좋은 공들을 골라내는 네. 게 진짜 선수의 그 관건이에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골프에서 이제 그린 스피드가 빠르다 늦다지 뭐 그린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닌 것처럼. 네. 자, 득점이. 네, 좋아요. 됐습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을 어떤 해설자는 또 생물에다 비유하더군요. 네. 예전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미끄러운 상태일 때 진짜 이거는 못 치겠다 할 정도로 미끄러울 테이블 상태가 많이 있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새는 그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너무 뻑뻑하다 막 그랬었는데 또 요새는 또 그러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적당한 컨디션에서 조금 미끄럽고 조금 부드럽고 조금 뻑뻑하고 정도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런 환경 변화에 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죠. 네. 자, 6대 2로 강민구 선수 앞서갑니다. 5득점 째기로. 세워치기 형태도 괜찮고 옆돌리기 형태도 괜찮은 것 같은데 강민구 선수는 세워치는 게 아니라 맥시멈 플레이 하나요? 비껴치기 형태로 네. 약간 뺐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까지 네.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네요. 이 참 당구도 용어가 참 불편한 게 회전을 좀 줄이고 이 비껴치기 똑같은 선택인데도 회전을 좀 줄이고 이렇게 세워가는 모양을 치면은 세워치기라고 불러야 되고 네. 요거 이제 맥시멈 플레이잖아요. 비껴치기를 네. 똑같은 비껴치기인데도 좀 뺐다가 네, 회전을 좀 주고 들어가는 상황이면 또 세워치기는 또 아니게 되니까 참 용어가 좀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횡단인가요? 자, 밀림의 네. 폭을 잘 줬고요. 성공했습니다. 자, 6대 3. 자, 멋진 횡단 샷으로 득점에 성공했어요. 자, 밀림을 아주 잘 줬죠. 다만 다음 배치가 좀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서 앞돌리기 형태로 움직인데 이거 넘어가나요? 네, 넘어가겠죠. 자, 한 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어요.
PB투어에서는 그래도 김시성이 가장 많겠죠.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대한민국 가장 많은 성이 김씨니까 프로당구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걸 또 제가 얘기하기 좀 뭐해서. 자, 그래도 김씨 좀 덜 내려갔어요. 네. 김씨가 제일 많겠죠. 김군의 설륜도 또 김씨잖아요. 네. 아, 저는 지금 뭐 3부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PBA 투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PBA 투어에서도 김씨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제일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6대 3으로 강민구 선수가 앞서가고 있고요. 강상구, 자 멀리 있는 빨간 볼 뒤로 돌려치기. 좀 타격을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성공. 네, 좋아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아우, 강하게 타격 줄 때는 참 배팅도 좋네요. 빨간 볼 뒤로 돌려치기. 자, 앞돌리기로. 네. 자, 먼저 타입.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뒤돌려치기도 충분히 가능은 했는데 일단 앞돌리기가 좀 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웰컴 저축은행 웰빙 PBA 챔피언십 32강전 강상구 강민구 두 선수의 대결. 자, 강민구 선수 가까이 있는 노란 볼 뒤로 돌려치기 좀 기회를 보는 건가요? 자, 각도가 점점 짧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감겨, 네. 감겨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3쿠션에서 4쿠션 진행할 때 맨 마지막 그 입사각을 좀 줄이는 느낌의 속도를 좀 해주는 거거든요. 테이블이 좀 부드러우니까 이제 그 줄어드는 느낌이 안 나고 그냥 퍼져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네. 퍼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길어져 버렸고요. 옆 돌리기. 자, 이런 배치를. 네, 좋아요. 해결을 했군요. 자, 6대 5. 자, 4세트 지금 6이닝에 접어들었는데 두 선수가 글쎄요. 폭발적인 득점은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트에 강민구 선수가 완전히 컨디션 회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강민구 선수도 폭발적인 점수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옆돌리기 성공. 그 강민구 선수가 폭발적인 득점이 안 나오는 그 틈을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강상구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흐름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멘탈이 또 흔들려지는 거는 강민구 선수예요. 네. 더블 쿠션인가요? 횡단이 조금 더 편해 보이죠? 네. 횡단. 아, 네, 지금 내려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아... 공이 완벽하게 이쁘게 모였어요. 네. 1, 2 목적구가 아주 예쁘게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강상우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6이닝이요. 2점 득점하고 공 두 개를 모아줬으니까. 네. 오, 지금도 또 긴 쪽 출발을 보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자, 긴각 출발. 자, 공을 길게 맞춰서 포지션까지 노려보려고 길게 치는 건가요? 오, 그러네요. 좋아요. 네, 뒤쪽 공간을 노려서 맞추네요. 좀 더 멀리 보고 공략을 했네요. 네.
아니면 뭐 강민구 선수가 오른쪽 회전을 주는 3뱅크를 더 자신 있어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맞는 게 포지션이 좀 더 좋게 쓸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거든요. 이제 그거의 확률까지도 강민구 선수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란 볼 뒤로 돌려치기. 세워치기인가요? 치기 형태로. 아, 네네. 네. 아, 정말 라인이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치려면 일목적구 컨트롤을 좀 했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네. 네, 내공이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각도를 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러네요. 거죠. 네, 네, 네. 자, 세워치기로 자, 득점을 해냈습니다. 저런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네. 그게 더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고 멀리서 떨어져서 보니까 저도 이렇게 판단이 좀 빨리빨리 쓰는 거지. 저도 시합하면은 계속 허둥대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강민구 선수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목적구의 두께하고 당점을 왜 저렇게 선택했는지가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보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설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보면 이제 일목적구를 두껍게 쳐야지 키스가 좀 안전하고 포지션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점도 낮은 당점보다는 조금 높은 당점이고 그럼 임팩이 좀 세게 되죠. 네. 이렇게 조합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두께 당점, 스트로크의 조합은 항상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프로 당구 선수들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초이스의 경우의 수가 보일 때 빨리 가장 확률 높은 배치를 선택한다는 거 이것도 그게 실력이죠. 네. 네. 아, 옆돌리기 벗어나네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약간 빨리 들어간 느낌도 있어요. 35초가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각할 게 별로 없다 치면은 그러면은 35초가 길 수 있는데 일목적구 포지션도 생각하고 디펜스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치면 35초가 정말 짧고 왜 30초로 갔다가 35초 바뀌었었잖아요, 팀링크. 네네네. 그 35초로 다시 바꾸자고 했던 선수가 쿠드롱 선수였어요. 네. 그렇게 빨리 치는 선수도 35초가 짧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옆돌리기. 네. 네, 좋아요. 자, 10대 7입니다. 네, 흐름이 팽팽합니다. 3세트를 좀 무기력하게 내줬던 강상구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세가 좀 넘어갔었는데 이번 세트를 따내고 이제 5세트로 승부를 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안쪽에서 각도를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요. 네, 좋아요. 오늘 강상구 선수는 그래도 옆돌리기 확률에서 꽤 네, 괜찮죠. 옆돌리기도 좋고 네. 뒤돌리기도 괜찮죠. 네, 뒤돌리기도 네. 괜찮고 옆돌리기도 괜찮고. 자, 지금은 네, 뒤돌리기로 공략을 했는데요. 자, 뒤돌리기도 그러니까 회전 조절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그 경기가 옆돌리기도 그렇고 뒤돌리기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회전 조절을 잘하는 쪽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이번에 옆돌리기지. 네. 자, 지금 좋고요. 10대 9 바짝 따라붙은 강상구. 이 강상구 선수가 오늘 이 강민구를 상대로 16강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한 번의 난관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강이 최고 성적이었잖아요, 강상구 선수. 그렇죠. 프로 원년이었죠, 그것도. 네. 네. 물론 이제 드림 투어에서 우승. 어떻게 보면은 그 PBA 투어 32강보다 드림 투어 우승이 훨씬 더 값진 건데. 그럼요. 예, 그걸 최고 성적이라고 못 부르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예, 뭐 2부 투어니까. 네. 뭐 2부 투어에서 우승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또 우승을 한번 경험해봤다는 건 또 대단한 일입니다. 네. 네. 자, 이거를 비껴치기인데 자세가 좀 좋지 않아서. 자, 잘 쳤어요. 자세가 안 좋은 됐어요. 상황에서도. 네.
조자세를 참 잘하네요. 키가 커서 그런지. 네. 간단합니다. 자, 7이닝 지금 4득점. 그러니까 저도 그 PBA 투어에서 32강을 간 것과 드림 투어에서 준우승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드림 투어 준우승한 게 훨씬 더 컸어요 저한테는. 네. 네. 아마 강상우 선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승을 하거나 이제 결승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그게 1부든 2부든 또 뭐 3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난관 또 실력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요공이 빠지면서 자 쓰리뱅크가 또 하나 왔습니다. 자 10대 10 동점. 세 번째 쿠션 지점 대략 세 번째 포인트 언저리인데 네. 그 언저리가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말 중요하고 아, 네. 짧아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너무 딱 들어갔죠? 네. 처음에 이렇게 짚을 때는 좀 더 위쪽을 짚길래 저기 너무 짧은 지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이 많이 이렇게 좀 내려간다는 거를 좀 의식해서 각도를 조금 바꿔준 것 같아요. 네. 또 지금 짧았어요. 이거를 지금 좀 투뱅크 보는 건가요? 네, 투뱅크 보는 거죠. 만약 이 배치가 들어간다면 정말 아, 좀 얇았어요. 네. 자, 그리고 빨간 공이 코너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는데요. 자, 10대 10 동점인데요. 자, 4세트 8이닝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불편한 기울기이긴 하지만 또 강민구 선수가 또 이런 원뱅크 걸어치기 정말 잘 치거든요. 자,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아하. 불편했네요. 네. 워낙에 키스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표현을 한 거였는데 강민구 선수도 키스에 살짝 걸렸어요. 자, 강상구 선수가 지금 이 강민구가 놓치고 난 이후에 어떤 배치를 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형태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막 쉽게 접근하는 그런 배치는 아니에요 지금. 다만 그래도 키스는 없고 긴각을 만들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옆돌리기를 옆돌리기를 이제 길게 치는 건데 이거 나쁘진 않지만 이게 되게 떨려요. 편한 두께를 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세트는 두 선수 모두 조금 어렵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배치가 지금 옆돌리기지만 편한 두께가 아니니까. 네. 뭐 앞돌리기지만 또 편한 두께가 아니니까 이런 공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근데 이번에는 괜찮아요. 지금 두께가 좀 편안합니다. 자, 빗겨치기로 네, 득점 성공합니다. 강민구 보면은 똑같은 옆돌리기 똑같은 뒤돌리기처럼 보여도 절반 언저리의 두께를 사용할 수 있는 공들은 쉬운 공들이 되는 거고 네. 지금처럼요. 지금 이제 절반 언저리의 공을 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좀 얇은 두께를 쳐야 되거나 아니면 뭐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껍게 쳐야 되거나 이제 두께가 조금 불편해지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지게 네. 되는 게 당구죠. 그럼 2분의 1 두께, 8분의 4 두께 요 네. 두께 언저리에서 두께를 가져가는 것들은 그래도 좀 편한데 그렇죠. 그 편한 당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당구 잘 치려면 절반 두께 잘 쳐야 된다. 항상 그 절반 두께라는 게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얇다 그러면 절반보다 얇다. 쿠드롱 네. 선수가 이제 두께 강의 한 적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얘기 하더군요. 네, 절반 두께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항상. 아, 네, 두께 강의 빌리어드 TV에서 뭐 그런 그러니까 거의 절반 두께를 거의 기준으로 많이 삼아요. 네. 네, 항상 보면은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네, 네. 자, 힘
멤버를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대전 형태인데 각도가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건 또 키스가 나는군요. 자, 강상구 선수가 주춤한데요. 이거 10점까지 잘 따라 붙으면서 경기 양상 대등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딱 고비거든요. 몇 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도 저렇게 잠겨서 오면 참 진짜 답답해요. 네. 지금 공이 진짜 뭐 대회전밖에 칠 게 없는데 대회전도 만만치 않고. 이럴 때 이제 강민구 선수도 이제 경기 운영하면서 강상구 선수를 좀 괴롭히게 되는 그런 점수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멘탈 관리하면서 뭔가를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걸어서 갑니다. 아. 지금 이 공도 보면은 이렇게 허무하게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 허무하게 진행한 이유를 찾아보면 일목적구가 절반 두께 언저리보다 좀 두껍게 맞으면 또 일목적구, 이목적구 간에 키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키스를 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얇게 노려야 됐고 그 얇게 노리는 게 너무 과한 거죠, 지금. 그렇군요. 네. 네. 예민한 두께에 계속 지금 걸리고 있는 강민구 선수. 요것도 지금 이목적구가 아래쪽 단쿠션에 붙어 있고 앞돌리기 두께도 예민하고. 네. 자, 짧게 공략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너무 짧은가요? 네. 하... 요럴 때 이제 좀 또 멘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강민구 선수가 이 공도 쉽지 않네요. 횡단이 일단 쉽지 않기 때문에 대회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긴 하는데요. 오, 이거를 자 바운딩 공격으로 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주겠다는 건데 자 우와. 멋지게 아 이게 안 맞네요. 네. 자 멋진 플레이가 한번 나올 뻔했는데 네.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면 자,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 두께가 얇았어요. 이거 보면은 그 코너까지의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원쿠션 일목적구 위치가요. 그래서 두께를 너무 두껍게 쓰면 분리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두께를 뺀 게 화근이었고요. 장장 단으로 자 올라가면서 득점이 자, 이번에 득점 만들어 됐습니다. 잘 풀어냈습니다, 강상구.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11대 11 상황인데. 네. 도저히 뭐 승부 예측이 안 됩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네, 길게 치는 거죠? 길게. 네. 자, 이목적구 위치 괜찮아요? 어. 안 괜찮았군요. 네. 아, 웬만하면 맞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네, 아, 근데 저건 너무 아쉽네요. 네. 설마 했는데 전 치자마자 설마 그랬는데 진짜 저렇게 가네요. 아, 그러게요. 딱 저, 저렇게 안 맞을 수 있군요. 아, 속상하겠습니다. 살짝 감아서 각도 좋습니다. 네. 12대 11. 지금 뭐 넉 점, 지금 석 점 남았거든요. 한 큐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리기 짧게. 자, 일목적구와 내공의 키스는 잘 뺐는데. 네. 어, 아, 이것도 득점이 안 되네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 말밖에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뭐 지금은 뭐 두 선수 모두 정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
머릿속이 좀 하얘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강상구 선수. 아, 너무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네요. 네. 강상구 선수의 공타 이닝이 지금 뭐 긴 건 아닌데 6이닝 동안 한 점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이제 10점까지 갈 때는 그래도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는데 6이닝 동안 지금 한 점밖에 나오지 않아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그쵸? 자, 들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를 반 이상은 강민 선수가 잡아오는 느낌입니다. 네. 자, 매치 포인트. 아, 이 쓰리뱅크 샷이 아주 중요할 때 나왔네요. 매치 포인트 강민구 옆돌리기. 자, 이 공 안정적으로 네.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15대 11 강민구 선수가 강상구 선수를 자, PB 투어 첫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아,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고요. 강민구 선수가 3세트 그리고 이제 4세트를 내리 따냈습니다. 2세트의 이제 고비였는데 2세트를 따낸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네, 2세트 때 진짜 그 고비를 잘 넘겨서 본인의 흐름으로 갖고 왔던 네. 네, 그게 진짜 컸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흐름이 딱 잡히고 난 다음에는 뭐 3세트 때는 정말 뭐 좋았죠. 네. 네. 반면에 이제 강상구 선수는 그 2세트 때 그 뱅크샷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쳤고 그때 좀 약간 멘탈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흔들렸죠. 네. 네. 그리고 3세트 때 강민구 선수가 뭐 속전속결, 뭐 5이닝 만에 세트를 따냈고 4세트 들어서 아 지금 10대 10 상황을 만들었던 강상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후에 이제 공타 이닝 좀 단타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려웠고 네. 확실히 강민구 선수가 또 이제 우승을 해보고 결승에 진출해본 경험이 많은 것처럼 아, 또 중요할 때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강민구 선수와 강상구, 네, 강씨 집안 뭐 형제의 난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했습니다. 강민구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김근혜 선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